훔쳐왔겠니? 다 왔구만. 자. 이거 뭐야? 오! 봤어, 인피니티요? 아니, 아직 안 봤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본 사람이 많아, 주변에? 아니, 그 진짜 좀 기회가, 시간이 안 돼서 안 봤어. 어, 움직이네? 여러분, 펠레, 박펠레의 마카롱입니다. 우와. 어디 평냉을 먹으러 갔는데 근처에 유명한 집이 있거든. 평냉? 어디? 우레옹 뭐지? 야! 다이어트는 포기하는 남자. 다이어트가 아니라 밥을 못 먹었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마카롱 하나에 밥 한 공기 정도 된다 그러잖아. 좋아요. 어? 여기 되게 맛있는 집이네. 아. 오! 맛있다 이거. 그치? 되게 유명한 집이더라고. 나는 안 먹어. 살 빼야 돼. 어? 전 먹어도 돼요? 먹어요. 야. 어, 하나 먹을까? 아, 색이 엄청 예쁘네? 어, 너무 예쁘다. 아, 찍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 찍자. 파란 게 제일 맛있어. 파란 거? 파란 거 없어, 이제. 파란을 이렇게 해야지. 심했나? 정치만 계속 얘기해. 블랙하우스 나왔다 보더니. 아, 저 이거 먹지. 이거 예쁘다. 예쁘다고 먹어. 마카롱은 내가 알려줄게. 약간 시... 무조건 하얀 게 제일 맛있어. 그럼 저 하얀 거. 진짜? 확실해요? 무조건 마카롱 하얀 게 제일 맛있어. 냄새 나요? 아니, 별사탕이. 박사장님. 아니, 별사탕이 떨어져 있어서. 뭐야, 그 정도 부채질은 별사탕을 날리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갑자기. 짜잔, 짜잔. 색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응, 왜 다 남잔데 뭐 예쁘다고 해봐. 아, 그런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아, 먹어봐야지.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오빠 위에 갔다 온다고 그러지 않았지? 위에 갔다 오대? 네. 갔다 와, 욕하고 있지. 너도 먹어. 아. 네. 예, 진짜 살 빠졌어요. 그 방송 날 전에 그 한 5kg? 어떻게 찍으려고? 이렇게? 네, 어제 저녁에 뭐 좀 먹어가지고 다시 1kg 쪘어요. 그냥 사진으로 이거 찍었으니까 우리가 아니, 이거 아니고 그냥 어깨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아,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새 그 포샤전이 아까 내가 한 거 있거든. 이건 그냥 놓고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마카롱 하나 드세요. 네. 진짜 웃기다. 아 이거 언제 이렇게 부서지지? 저 풀었어. 영국 잘 갔다 왔어요. 이것도 가지고.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딱 한 건데. 유용하게 쓰고 있어. 아니 헤드폰 하지 말고. 뭐? 이 핸드폰 줄. 여기다 왜? 핸드폰 누가 가져갔어. 명단을 한번 보자 진짜. 명단 좋아야지. 그래야 이게 명단인가? 어 이게 명단이네. 봅시다. 에딘 제코. 자카레치. 베시치. 키아니치. 명단 정리 다 끝났는데? 아 그랬나? 내가 요새 무슨이야? 아니 아니. 그거 요새 내가 저 32개 팀 정리하느라고 다 일단 보긴 했는데 그거 아니 일단 KBS랑 MBC에 어? 넘겼는데 아 그래? 그러면 해놓은 게 다 23명씩 업데이트 된 거야? 아니 아 전체 그냥? 몇 팀 없던데 23명 한 팀은 계속 추려지고 있으니까 일단 내가 일요일까지 없는 애들도 있던데 예를 들면 세르비아 같은 데는 뭐 밀링 뭐야 저 사비치 같은 친구들도 없고 밀링코비치 사비치? 어. 있던데? 있었다고? 응 나도 내가 요새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좀 언제 예전에 발표 그거 공유 안 됐나? 이거 아니야? 이거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계속 이거로 보고 있는데 아 그거 말고 아 이거 말고? 합쳤어 아예 32팀을 아, 그럼 뭐죠? 이 버전인가? 25일 버전 뭐지? 잠깐만 라인업 이 버전이겠다 응 그거 아 오케이 공유했지 내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이름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아 우리 대신 내가 난 지금 팀들 다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아이슬란드가 제일 어렵고 이름이 거기는 어려운 거야 뭐. 아이슬란드 예를 들어 앞에도 힘들어 무슨 메라르스 구비디민션 나 이렇게 말을 하지 뭐. 왜 그래? 네? 아유 이국주 씨가 구드문드손처럼 써있어도 그비드민드손이고요. 아르나손같이 아, 써있어도 아우르드나손. 이거로 보면 돼요. 이건 감독들도 다 해놓은거지? 오케이. 그리스는 은근히 쉬워요. 그리스는 그냥 그 긴거지 읽어버리면 되지. 그비드민드손. 스웨덴 분석관이 그랬어요? 한국 선수 이름이 어렵다고. 뭐 성만 놓고 보면 쉬울텐데. 성만 하라, 놓고 보면은 킨, 구별이 안되니까 어렵지. 리. 토이 손 그리고 시그루드 손도 원래는 시귀르드 손이라 그건 그냥 간편데 길피도 아니고 원래 길비 시귀르드 손 등번호로 할까요 진짜? 근데 등번호로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서는 축바의 숫자가 굉장히 전체 파이로 치면 적기 때문에 등번호 얘기해주는 게 사실 편할 수도 있어. 등번호도 함께 불러주면 좋지 뭐. 차 감독님이 1번 항상 뭐. 등번호 누구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하셨지. 근데 이제 그건 알려주려고 하는 9번 노 본인이 일단 아 9번 누구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대중들의 시각에는 딱 그게 맞으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야. 10번 노 6 5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맞지? 네. 박문성 해설위원은 올해 뭐야? 그 40세 되신 건가요? 맞죠? 네. 근데 저는 음력으로 33이기 때문에요. 예.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일단 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6월 5일 음력생이네? 아, 6월 5일 거야? 본인도 모르는 걸 왜 우리가 챙기는 거야? 아니요, 6월 6일 거. 근데 실제 6월 5일은 아니신 아, 맞아. 아니, 맞아요. 아, 6월 5일이? 아, 그렇구나. 아, 맞았네. 음력 맞춘 날짜가 6월 5일? 예. 음력으로 한 날짜가. 안녕하세요. 2008년 6월 6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스컬 하하 부산 바캉스 들으셨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5년 전에 제가 박문성 해설위원을 나이로 놀리는 소리였습니다. 만 40대 되신 건가요? 하고 놀렸었는데 이게 벌써 2013년이에요. 5년 전이라 네. 제가 또 만 40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때만 해도 만 40세였던 박문성 해설위원이 어제 음력 생일이 지나면서 만 44세가 됐어요. 네, 축하드리고 예. 아무튼 같이 나이 들어간 처지에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올해 하하, 강타, 성시경, 이효리씨 모두 마흔 클럽에 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하씨 노래를 오프닝으로 들려드렸죠. 자, 아무튼 사땡 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브로클럽 축하한다고 하신 분 있고 저희 배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어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네. 하지만 여러분도 곧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여러분과도 좀 토닥이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수요일 쌓여있는 솔로들의 비참하고 처량한 문자들을 모아놓고 대기 중입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편하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태는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자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톡톡에서 친환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샘 대한민국 양 건강기능식품 아임닭에서 닭가슴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내 앞에 2008년이라고 했다 그러네. 아 그래? 뭐야 실수를 해. 2018년이 아니라? 녹화하기 싫어서 그러네. 이게 사연이 하나만 있는 게 맞아요? 네네네네. 아 그래? 사실 뺐어요. 아무튼 이때만 해도 어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시작할 때. 아 아예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2008년 6월 6일. 2008년 6월 6일이네요. 아, 이걸 예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단지성. 감사합니다. 집단지성.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6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배성. 편집.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6월 6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입니다. 배성재입니다. 6월 6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스컬 합 여러분 치즈 더 벤티에서 커병 뭘? 아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왜? 엘보? 아니?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7968님 오양촌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나오는 스타로드 역 크리스 프렛 닮았어요. 한국판 주라기 월드 찍을 수 있으니까 오양촌씨 몸 만들고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예. 뭐 어디가 닮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저 그 해티버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이현성님, 길 가다가 배고파서 칼국수집에 그냥 무심코 우연히 들어갔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은 기분이네요. 부럽죠? 길 가다가 굉장히 배고파서 찾아 헤매다가 뭐 그냥 먹으면 다 맛있어요. 예. 어딘지 좀 알려주시고요. 김주님, 대장님 오늘 열이라고 앞으로도 열일 하실 텐데 항상 목을 초크초크하게 물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크초크하게는 뭐죠? 촉촉하게. 예. 초크초크하게라고 하니까 뭔가 그, 이, 네, 공격을 할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당구 생각이 나고, 초크슬램. 네. 1487님, 성재형 솔직히 걸레질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저는 한 번이요. 좋습니다. 아, 저는 좋은 그 걸레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묵직하게 이제 들고 다니면, 아, 이렇게 잘 닦이는 물걸레 청소기가 있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김주영님, 잃어버렸던 민증이랑 신용카드를 겨울코트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리고. 그동안 뭐 정지를 하거나 새로 발급받지 않으셨나봐요. 예, 그럼 진짜 축하드리고요. 2280님, 인터넷에서 옷 샀는데 팔 길이가 짧아요. 역시 제가 팔이 좀 긴가봐요. 라고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강원희님, 형 새로운 드라마 추천 좀 해주세요. 하얀거탑 비밀의 숲 라이브 다 봤더니 공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내 드라마를 사실 많이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해외는 뭐 나르코스, 하우스 오브 카드 네. 제가 본 게 별로 없어서 드라마 쪽은 왜냐면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이게 한 최소 2주가 날아가요. 그래서 섣불리 시작을 못하겠어요. 예. 아 용의 눈물 추천드리고요. 용의 눈물 명작이죠. 예. 좀 옛날 거지만 가끔 그 저기 케이블 채널 돌리다 보면 옛날 사극만 해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끔 용의 눈물 보면 저도 모르게 멈춰서 그 유동근 씨의 발성 듣고 오죠. 내 놈이 감히 과인과 이러면서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저 물 만들어요. 응? 뭐라고? 물 떠올게요. 물 그래 참 특이하더라 진짜. 옛날에 그렇게 봤던 드라마도 이렇게 진짜 돌리다가 하면 그렇죠.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처음엔 어 진짜 옛날일 거구나 하다가 조금 몰입하다 보면 어 몰입하다 오 본대니까 무오기 막 이렇게 나오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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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오기 옛날에 저런 드립 치고 깔깔거렸어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겠죠 이제 푸푸 뜯던 배성재의 모습 말 거죠 아 지금이 아 이거 어디 그게서 지금이 어. 어, 그때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갈게요. 악마의 숫자가 6이라더니 6월 6일인 오늘 유난히 연애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나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매일매일 1년 365일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나요? 매일매일이 마가 낀 듯이 연애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우울하고 센치한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어제로서 만 24살이 되신 네.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 24살이 아, 뭐예요? 아, 20 플러스 24. 네. 24살. 근데 뭐 그렇게 불러 주시는 게 느낌은 좋네요. 네. 아, 만 44세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44살의 생일은 어떤 느낌입니까? 어, 대봐요, 나중에. 그래? 맞아. 뭔 것 같지? 생각해보니까 빨리 따라 붙더라고요. 네. 파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나이 가지고 비웃다 보면 여러분이 그 나이가 돼요. 예. 끔찍해는 뭡니까? 네. 그러지 마십시오. 끔찍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네. 여러분, 박펠레 나이가 됐을 때, 박펠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슬플 수 있죠? 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동기부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죄를 지어서 나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다 먹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어, 굉장히 지금 충격받았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어! 박펠레보다 잘 될 자신이 없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 형은 돈이라도 많이 벌지라고 하신 분 있고 열심히 살겠답니다. 네, 뼈가 아프다. 펠레 형은 성공했는데라고 다들 위축되시는 분들 손 떨린다고 배디나이 어때서 왜 나오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꺼야겠네요, 라고. 네. 이거 보다 보면은 박펠레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죠. 네. 여러분. 근데 저희 아까 그 세대분이 나오네요, 동세대분이. 읍니다, 이런 거 보니까. 네. 저희는 읍니다로 배웠으니까. 타산지석 삼켓 읍니다. 솔직히 너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어,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이 굉장히 자신감 없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네. 자, 저 형은 일단 결혼했잖아라고. 어, 그거는 뭐. 자, 아무튼 아, 본인도 안 챙기는 음력 생일을 우리 작가들이 챙겨가지고 날짜를 본인이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생일이 진짜요? 지났구나. 어, 네. 네. 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 생일이 큰 무슨 감흥이 있거나 특별히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아, 저도 사실 생일을 그렇게 막 챙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아, 이렇게 DJ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챙겨주시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니까 또 어, 생일로만 보면 거의 전성기급이다. 이렇게 당신 집으로 맨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아, 특히 올해는 그렇게 티를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 채팅창에 겁나 티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요. 형 요번에 겁나 챙겼어. 재밌네. 아, 또 출장 갔다 오니까 자리에 또 뭐 수북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다시 한번 6월인데 6월이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 문자가 왔는데요. 아, 2020님, 더러운 땀 사진 잘 봤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는 왜 하나요? 언제까지 하시나요? 라고 하시겠습니다. 아, 일단 좀 뭐, 큰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 어, 장이 서서. 예. 어, 좀 해야 될 게 몇 개가 아, 있어가지고. 장마당이 섰다 이거죠? 네, 아주 크게 섰습니다. 그래서. 예. 아. 아, 그래서 오늘 랩룩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뭐, 예, 뭐, 예. 뭐. 겨드랑이는 보송보송하죠? 옷을 좀 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뭐 이게 들어오는 것만큼 아, 투자를 좀 해줘요. 행사에 또 네. 의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옷은 비즈니스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행사에 좀이라도 그 비주얼이 영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운동까지 열심히 한다. 몸 관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자, 아, 6328님. 박문성님 예전에 헬스장에서 봤어요.
런닝머신 하면서도 축구 보고 중얼중얼 연습하시더라고요. 멋져요. 그게 멋있나요? 예. 막 뛰면서 슛! 뛰면서 예. 그냥 중얼거린 거 아닌가요? 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 연기 연습한 거라고 하시면 좋고 네. 아무튼 해설자를 연기한 연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항상 좀 열심히 해서 월드컵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아, 뭐 열심히 해야죠. 네, 재밌게. 아무튼 SBS가 요즘 준비하는 게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또 좀 끊어보기 위해서 축구를 준비했어요. 끊어보기 위해서요? 네. 이번 예측은 6월 1일 저녁 8시에 열리는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 대 보스니아의 결과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긴다, 비긴다, 보스니아가 이긴다. 예. 세 가지 중에 하나. 네. 네. 이긴다, 진다, 비긴다. 셋 중에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박펠레의 선택은? 보스니아가 이깁니다. 아, 애국 배팅을 하겠다. 네? 네, 애국 역배팅. 알겠습니다. 저 온두라스가 네. 지난번 할 때 조금 평가전 상대로는 조금 부족했어요. 이번에 보스니아는 멤버가 좋더라고요. 센티머가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세요. 아, 잘할 만해. 그렇군요. 우리 좋은 평가전이죠. 당신이 애국자라고 하신 분 있고 역시 다크나이트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속보 신태용 박문성과 두터운 우정 인증. 월드컵 앞두고 구설수 거부. 것입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확인해 보시죠. 온두라스 약팀이라 그랬어. 이제 온두라스는 나중에 한번 크게 털린다 이제. 자, 그럴게요.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리액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베테나프로 도착한 비참 문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뭐 소화를 해도 이렇게 계속 매주 그냥. 와, 계속 증식하고 뭐야?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참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3558님, 발 냄새가 나서 뒷자리 친구 때문인 줄 알고 화를 참으며 공부했는데 제 냄새였어요. 아, 양심적으로 본인 냄새에는 좀 알잖아요. 익숙해집시다. 네. 예. 본인이 익숙하지 않을 정도면 심합니다. 뭐지? 예. 씻으시고요. 원나비님, 너무 잘생기고 내 스타일인 남자랑 영화 보는데 내내 발냄새가 나더라고요. 발냄새가 맞지? 제 발냄새인 줄 알고 화장실 가서 냄새도 맡아봤어요. 알고 보니 남자 발냄새라 슬리퍼 사주고 헤어졌어요. 그래요? 뭐 자기를 맡을 볼 정도면 3558님이 원나비님인가요? 본인 거를 확인해 본 다음에 아, 제 냄새였어요 한 다음에 아, 영화를 남자랑 보러 갔는데 아, 냄새가 또 났다.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어떻게 연속으로 사야 실명인가요, 이거? 원나빈? 그래요. 남자. 어, 슬리퍼 얻었다. 이득이라고 믿고. 다음. 김선희님. 전 여자인데, 왜 강조하지? 솔로라 외로워서 사연 쓰려고 했는데, 베텐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남성용 기능성 속옷 세트라고요. 더 비참해요. 저희가, 상품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방금 결정된 거예요. 네. 여성 청취자가 오셨는데 이분 때문에 네, 아 김선희 저희가 어떻게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빅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뭐 사실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뭐라도 마련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이 예. 앞에 이제 김선희님이라 써놓고 굳이 전 여자인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너무 많이 속았어요.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군필 여고생들한테 예. 아무튼 착한 개현 인정합니다라고 즉시 개헌 선언합니다. 아, 저희 비참 사연 여성분이 혹시 보내시면 여성이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재님 짝사랑 그녀가 야구 좋아한다고 해서 공통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두산 그녀는 LG 팬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싸웠어요. 좋습니다. 요즘 뭐 두산 팬들이 풍요로우니까 이럴 때는 좀 져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
아직 결핍이 좀 덜하시네. 짝사랑하는 사람이랑 싸울 정도면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뭐지 진짜? 네. 기고만장이라고 하십니까? 싸울만 하다고. 꼭 이기라고 하십니까? 네, 다음요. 1477님. 회사에 마음에 든 여자 동기가 있는데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이상형이래요. 제가 또 한 노래 하는데 커피 타면서 흥얼거려 볼까요? 왜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극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앞에서 불러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잘하는데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면 너무 좀 요즘 세상에 이게 먹히겠습니까? 네, 노래방에서 불러도 부담스러운데. 막 커피 타면서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을 했다 막 이렇게 하고 어디 다방이에요? 네. 자, 극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멸공의 횃불 부르면 킬링 파트 많다고 하신 분 있고 그냥 음악 끼게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배국가를 부르라고. 배국가? 좀 어려운데. 자, 김찬님. 6년 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여전히 모쏠이라 슬퍼요. 뭔 사진을 발견한 거죠? 6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때 뭐 살아계셔서 다행이네요. 뭐야. 좋은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고. 배디 사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 6년 전에 괜찮았어요. 예. 배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6년 전 군대 사진 아니냐고. 아, 군대 사진이면 그럴 수 있죠. 네. 지금이 포토샵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다음요. 김지훈님, 별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벌써 두 달째 했는데 팔로워는 소 막창집이랑 고소득 알바 딱 두 개뿐이네요. 아, 앞에 소 막창집 혹시 정영욱 시각이 아니겠죠? 네. 고소득 알바. 고소득 알바. 어느 정도지? 이거 다 눌러줘요, 이분은. 네. 고소득 알바 이분은 네. 되게 친절하죠. 알바 뜨면 바로 좋아요 누르고. 네. 그래요. 고소득 알바. 아, 막장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고소득 알바 뭘까요,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연락주세요, 막. 궁금하긴 하네요. 박효섭님, 회사 자소서 쓰는데 며칠째 못 쓰고 있어요. 자기소개에 약한 인간입니다. 소개팅에서도 자기소개 잘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뭘 잘하시죠? 네. 잘하는 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기소개에 약하다.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약간 과장되게. 요새 그렇게 쓰면 안 된대요, 자소서. 그래요? 우리 때는 막 좀 그렇게 썼는데. 자소서 써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있죠. 어디다 썼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아니, 저도 그렇게 사회 나와서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취업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죠. 졸업을 언제 하시죠? 98년에 했나?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 같은 완전 청년 실업 세대에다가. 아, 저도 IMF. 단일 가장 축복받은 세대 아니에요? 아니요, IMF 세대. 학생운동 시컷 하다 나와가지고 바로 취업 된 거 아니에요? 학교 내내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예. 자, 아무튼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듣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미의 가시나. 자, 아무튼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듣고 선미의 가시나. 저희랑 여러분은 세대가 같습니다. IMF 때는 회사들이 많이 도산하긴 했는데 그 뭘 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진짜로. 네. 아닌가요? 아닌데 우리 때 훨씬 더 어려웠는데. 항상 IMF 세대는 때보다. 자기 세대가 가장 어려웠다고. 아니 그러니까 해. 우리가 졸업하는 역지 말래. 2005년쯤부터 그게 형은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뭐죠? 아, 이번에 바이리민의 정우영 선수 부모님을 만났는데 몇 살인데? 아버지 나 두 살 어려. 정말 05년부터는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취업 못한 내 친구들 아직 많은데. 대박이요? 05년 경제호황인가요? 이따 얘기해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아, 바로 사연을 만나보죠. 유종열 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말싸움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공격을 해오면 늘 이런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에? 에? 그, 근데? 에? 그, 근데 뭐? 에? 그래서 뭐? 에? 뭐 어쨌는데? 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때려봐. 싫은데? 여기 있을 건데? 여기 계속 있을 건데? 아, 안 들려. 결국 이렇게 약올리며 아무 말도 못하게 받아쳐서 말싸움은 이긴 것 같은데 다음날 차였습니다. 아, 이거 그냥 바보 아니냐고 하시면 있어요. 주먹을 부르는 연기. 아, 방금 모니터 깨졌다고 하시면 있습니다. 모니터를 때려서. 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저요. 네. 영구와 맹구 문성 3대장이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애인이 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아, 병원을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래요. 속보. 칸에서 버닝이 수상하지 못한 이유는 박문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이분의 상황은 축구에 비유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이걸요? 잠깐만요. 뭐라 네. 그러는 거야? 네. 내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상대방의 그 공격의 예봉을 엄청나게 더러운 수비로 무력화시킨 거예요. 예. 막 이상하게 막 말장난도 하고 막 뒤에서 놀리고 공으로 맞춰버려야 되는데 이런 선수. 그렇죠. 가끔 보면 이제 감독들 중에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감독들이 있고 상대방의 강점을 무력화시켜야 몰두하는 감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중요한 경기 딱 앞두거나 라이벌전 아니면 뭐 결승전 이런 거 앞두면 네. 상대 팀의 에이스를 흔들어 놓는 기자회견을 하죠. 아, 저 팀 선수는 아마 좀 있으면 우리 팀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동요를 시켜버리는. 치사한 건데. 네, 그런 거 많이 시키죠. 흘려요. 자, 이렇게. 네. 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보신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건지, 카리우스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라모스 얘기하신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농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필리핀 선수가 항의할 때 박수를 계속 치면서 파이팅 하는 그 짤이 있죠. 네. 아무튼 이게 그 심리전이 스포츠에서는 또 통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네.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얼마나 얄미워 사실 그러면. 그렇죠. 자, 아무튼 연인끼리는 근데 이러면은 극혐이죠 진짜. 네. 절대 아니죠. 말싸움에서만 이기면 뭐합니까? 네, 얻은 게 없는데. 자, 야, 근데 너무 유치하다 그죠? 말싸움에서 이기는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맞아요. 지금 밖에 없어요. 축구 토론 나가서 그럴 거 아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모르겠네요. 그냥 신여사님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아내랑 싸울 때는 네. 네. 말을 안 해야 돼요. 많이 할수록 엮여요. 보니까 그냥 참습니까? 듣고만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수다스러운 법회도 신여사 옆에서는 네. 토크를 중단한다는 거. 못 이겨요? 침묵으로. 아, 처음에 좀 되들어봤다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온 세상의 투머치 토커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영태는 안 됩니다. 영리하다고 하십니다. 박문성, 신여사 엮이기 싫어. 라고 정리하신 분 있고. 자, 아, 비참 문자를 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84님, 회사에서 벌레 잡았더니 여후배가 멋있다고 했어요. 벌레들아, 어딨니? 다 나와! 라고. 벌레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벌레들은 와, 너 멋있으려고 나 죽이냐? 이거잖아요. 야, 정말 인간적으로 야 너. 네. 3226님 회사 여우배가 뚜껑을 못 열어서 낑낑대고 있기에 대신 열어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탕비실에 있는 고무장갑 끼고 열었습니다. 망했나요? 혹시나 지혜로워 보이진 않았을까요? 고무장갑 끼고 자, 수술을 시작하지. 이게 딴 게
지혜로워 보인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뭔가 그 타노스의 건틀렛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막 할 때 좀 안 열리던 거를 탁 이렇게 하면서 탁 열면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네. 고무장갑 끼고 막 보통 이게 그런 거 뚜껑 따줄 때 표정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막 이러고 따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실패할 때 더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무심하게 아 줘봐 줘봐 어 줘봐 그러면서 딴 데 보고 딴 거 뭐 하는 떡 따가지고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쿨하게. 그러니까 여기 약간 힘줄도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예. 그리고 줘봐 내가 따줄게 이런 예령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에서 뺏어봐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고무장갑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잠깐만 난 지혜롭게 고무장갑을 아 뚜껑 따노스라고 따노스 자 굉장히 없어 보인 장면이고 고무장갑 쓸 거면 그분이 딸 수 있었을 거예요. 고무장갑은 내가 낄 수 있는데 고무냄새 싫어서 그냥 한 건데 허벅지 사이 넣고 얼마나 네. 돌렸을 거야 막. 아, 타노스는 굉장히 위험있고 온 우주 최고의 빌런 느낌 나는데 타노스 왜 이렇게 없어 보이죠? 네, 자 남미의 스트롱맨 타노스라고 센스 있게 반만 따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나머지 네가 딸래? 지혜로 보이지 않았어요. 네. 망했어요. 다음은요? 임창민님 여사친 이상형이 초식남이래요. 제가 목이 길어서 별명이 기린인데 이거 그린라이트죠? 그래요. 초식 동물이 아니라 예? 초식 남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풀을 먹는 스스로를 뭐라 생각하는 거지? 예. 그렇죠. 아, 되새김질이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기린이 아 기린라이트라고. 기린라이트 그렇죠. 그건 기린라이트고 아 되새김질 예, 그게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린들이 근데 사실 초식남 이렇게 구별하는 느낌보다는 초식 동물 중에 굉장히 강한 동물이잖아요. 무섭대며. 예, 되게 무섭다. 근데 밟히거나 이러면은 뭐 사자도 막 밟아서 터트려 죽이고 막 그런 무서운 친구들이기도 하고 일단 그 체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코끼리, 기린 이런 애들 초식 동물이지만 사실 굉장히 무섭고 하마 이런 것도 엄청 무섭다. 하마 뭐 엄청 무섭죠. 무섭다. 뭐. 기린들 싸우는 거 보면 일단 공룡 같아요. 기린이 그 목 이 길잖아요. 머리로 싸웁니다. 뻥! 뻥! 기린끼리 이러면서. 싸울 때 그래서 막 이렇게 목 서로 감고 막 팍! 때리고. 네. 막. 아, 맞아. 머리로 빡! 빡! 때리다가 한번 기절해요, 한 명이. 맞아. 그러면 기린이 굉장히 멋있어요. 기다려줍니다. 임창민님 얘기는 안 할 건가요? 임창민님 무슨 얘기했죠? 아, 초식남. 관심이 없어. 아, 목이 길어서. 그래요. 아, 목 디스크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김정수님. 엄마가 저보고 집돌이래요. 엄마. 난 그냥 친구가 없어서 집에만 있는 거야. 이건 어머니가 연루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혹시 어머니 같이 듣고 계실 수 있잖아요. 집돌이가 또 세상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 네? 언제요? 그냥 뭐 언젠가. 뭘 막 던져요? 천지창에 엄마 알아. 어쨌든 이제 훈훈한 말 많이요. 어머니에게 너는 최고의 아들이라는. 네. 어 따뜻해. 네. 아 왜 눈물이 나게 하냐고 하신 분들 있고 엄마도 아는 거야 하신 분 있고 아 도저히 웃을 수가 없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건강하면 된다. 건강하면 됐어. 그렇죠. 우리 아들 믿는다. 아 눈물 나잖아요. 그만하시고 나가서 사고 마치지 마. 그만. 만그. 아이고. 네. 아 1335님 인생 첫 차를 샀습니다. 차만 사면 다 완성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집 회사 버스 탈 때보다 20분 빨리 도착합니다. 뭘 완성하려고 했을까요? 행간에 지금 행간을 비워놨어요. 인생 첫 차를 샀습니다. 차만 사면 뭔가 완성될 줄 알았는데 달에 다 완성될 줄 예, 다 완성될 줄 알았으나 네. 집 회사 데이트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차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완성 아닌가요? 어? 잠깐만. 완성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이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영수님. 저요, 그 매번 소개팅 할 때마다 인터넷에 조언 구했던 게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마이웨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 다 그 랜선 친구들 말 들어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제 말. 무슨 얘기를 들었던 건지 좀 알려줬으면. 그래요, 형수님, 뭐, 마이웨이 해보세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가끔 이제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소개팅 때 먹히는 유머 이런 거 좀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스몰 토크 이렇게 시작하세요? 네. 소개팅 때 100% 먹히는 유머 막 이래가지고 거기 막 참새 시리즈나 최범 시리즈 비슷한 거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혹시 진지하게 적어가셨던 게 아닌가? 보면서 얘기해?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자, 싱글이세요? 전 벙글이에요. 재밌어. 100번이야. 네네네. 자, 노 유머, 노 애프터라고. 아, 소개팅에서 백전백승. 이런 글 보면 여러분, 그냥 스킵하세요. 스킵하시고. 어, 많이 봤어. 많이 네, 봤어. 많이 봅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개팅 했을 때, 창문가가 있고, 어느 쪽에 앉을 것이냐. 이런 거 조언 있어요. 네. 창가 쪽에 앉아라, 뭐 어떻게 해라. 어디 앉아야 되죠? 제가 기억나는 건, 들어오는 사람이 밖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 여성분이. 그래서, 네. 들어온 사람의 밖을 왜 봅니까? 아, 그러니까 여성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넓은 사람을 시야를 볼 수 있게. 있게 들어오는데 아, 들어온 아, 사람을 들어오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고 싶고 중요하지 않아요. 도주로 확보냐고 창을 등지고 앉아서 여성분이 도주할 곳을 확보해야 되냐고 못 나가. 아 문을 막는 거예요? 못 나가. 아 도주로 확보인 거. 네. 아 눈 피할 곳은 줘야 된다고. 아 퇴로 확보가 아니라. 그 여성분이 눈 돌릴 곳, 이 남자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면, 어, 잠깐, 어, 아, 이렇게. 아, 그렇군요. 나랑 사라져요! 못 나가! 아, 본 시리즈 봐서 안다고, 아, 골키퍼라고 질문 있습니다. 아, 문키퍼. 어, 아, 그러네요. 남자가 왜 바깥쪽에 앉아야 되느냐. 문 쪽에 앉아야 되느냐. 퇴로 확보일 거야, 퇴로 확보. 네. 자, 아, 아. 우린 카리우스인데. 맞긴 맞습니다. 단어쳐? 네. 카시아스급이 아니라 카리우스라고. 그래요. 자, 아, 근데 참 멋있는 키퍼인데. 아,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네. 불운이죠, 불운. 울고 막 그러는데. 네. 독일 키퍼가 그렇게 실수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마셔.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DJ DOC, 나 이런 사람이야. 카리우스 여친 예뻐요? 이런 더 욕해야겠는데. 여러분 월급은 나와요? 아니 카이루스가? 카이루스가 독일에는 뭐 노이어랑 테어슈테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보다 레벨이 떨어지죠. 근데 리버풀의 주전 골키퍼예요? 네 리버풀이 이제 골키퍼의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민열레하고 카리우스하고 사실 계속 좀 왔다 갔다.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니 뭐 문자 사연. 배성재 10, 2월 6일 현충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빨리빨리 소개해야 돼가지고요. 네. 아, 김경규님, 왜 노래에서는 만날 혼자가 아니라고 할까요? 나 혼자 맞는데 솔로 무시하는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거나 하지 마시고 노래는 그냥 느끼세요. 예, 그거를. 노래로 시비를 네. 거시는 거죠? 노래로 뭐 팩트체크하거나 그다음에 노래의 어떤 가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법적 조문처럼 뜯어본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예. 시스타의 나 혼자나 뭐 서영은의 혼자가 아니나 이런 거 들으셨나 본데 다음은요 5470님 남들이 샤워하고 거울 보면 잘생겨 보이는 데서 봤는데 그냥 저예요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최고 같아요 전신에 강하거든요 뭘 이렇게 하루 종일 뭘 비춰보는 거예요, 도대체? 전신에 강하다는 건 그래도 뭐 이렇게 비율이 좋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요. 스크린도어 근데 약간 그 위아래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옷 사러 가면. 이분 혹시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나 비율이. 기린이네라고 하시면 되고. 아, 그분인가? 오늘 어떻게 하면 기린됩니까? 아, 기린 나이트. 다음은요. 이선우님. 초딩 때 제 꿈은 축구선수였고요. 포지션은 골키퍼였습니다. 제 지금 꿈은 한 여성의 골키퍼입니다. 아, 둘 다 이루지 못했지만은요. 아, 나 진짜. 아, 카리우스가 많네요, 오늘. 못 나가요! 쑥! 나가요. 자, 이지훈님. 힙해 보이려고 눈썹에 스크래치를 냈는데 그냥 면도 잘못한 애 같대요. 맞습니다. 그냥 비인 거죠. 예. 네. 근데 힙합 하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죠. 뭐
흉터가 좀 오히려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눈썹이나 머리 같은데 약간 민 자국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이 하죠 이렇게 쏴서 예. 멋있어 보이는데. 네. 하지 마세요. 예. 김정훈님,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번호판에 바짝 붙어 있어요. 거기 있으면 남들 얘기 몰래 듣다가 슬쩍 웃기 좋거든요. 이게 뭐지? 그 번호 칙 누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 얼굴을 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가리고. 아, 저기 잠깐만요. 이렇게. 네. 아, 번호 좀. 아, 아 예. 아, 네. 다시 찰싹. 그러면 이제 뒤에서 한 얘기들은 표정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아 도청 빌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좀 무서운데? 네. 이거는 뭐 거울 위치 때문에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0245님, 공통점이 많은 남자를 노리고 후배가 뭔 말 할 때마다 나도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친해지긴 했는데 친한 언니가 된 기분이에요. 했습니다. 너무 여성들의 토크를 공감하는 건 또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네, 공감할 부분만 공감해야지. 나 내일 했는데 뭐 이러면 오 되게 예쁘게 어디서 했어? 이거 무슨 색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네. 이분 대화하는 법 찾아봤네. 패디도 했어? 잘못 찾아봤어, 근데. 네. 자, 아무튼 이분도 인터넷으로 뭘 배우신 것 같은데, 예, 조심하시고요. 0271님, 드라마 여러 번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대사 외우고 있다가 말할 때 같이 말하면 은근히 기분 좋습니다. 드라마 속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추천합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어, 진짜. 네. 아, 여자 주인공 대사에 맞받아치는 거. 헤어져. 왜? 네. 자, 여러분도 우리, 그, 알파 딸 있죠? 꽁트 기계 목소리. 네, 거기에 맞장구 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언타일치 왜 무시하냐고. 질문 있고. 자, 2308님. 베토벤 형이 독신이셨대서 여태 모쏠인 줄 알았는데 연애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토벤 형님 배신입니다. 음악은 그렇게 고독하시더니. 뭐, 있습니다. 모쏠이었나요? 연애를 많이 한 걸로. 네, 그러니까. 네. 음악 하시거나 그림 그리셨던 분들이. 뮤즈가 과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이머탈 빌러비드라는 그 영화 있어요. 베토벤을 모델로 한 영화. 거기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또. 제 영화 수준 혹 있나요? 다음요? 김조일님. 소개팅 했어요. 우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름 예쁘다고 칭찬하시더군요. 남자인데. 제 이름이 되게 예쁘거든요. 하! 엄마, 아빠 고마워. 이름 덕분에 얘기 좀 나눴어. 뒤에 없어요, 뭐? 사연? 아, 이런 게 바로 스몰 토크. 김조엘. 네. 진짜 예쁘네요, 이름이. 네, 조엘. 네. 뭐 없어. 그리고. 네. 부모님께서 이미 장착해주신 스몰 토크입니다. 네. 구현구님, 형님들 그거 아세요? 일단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이 스몰 토크 있죠. 이 스몰 토크 오프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눈 마주치고 3초 있다가 미소 짓는 3초 스킬 쓰면 다 넘어온대요. 아직 실험은 못 해봤습니다. 눈 마주치고 3초에서 다 실패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 눈 마주치고 3초. 이거 왜 저희한테 아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박펠레는 아이컨택의 황제입니다. 네. 정말 그 객석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방청객들의 아이를 한 번씩 다 컨택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컨택하면서 동의를 또 끌어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이제 상대는 어쩔 수 없이 끄덕일 수밖에 없는 네. 약자가 된 듯한 느낌. 스톡홀름 신드롬 느낌. 그리고 그럴 땐 3초 괜찮네. 3초를 마스터라고. 아, 눈 마주치고 1초 만에 상대가 고개를 돌리니까 실패한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다음요. 1038님. 썸녀 추천으로 처음으로 인별그램 가입하고 열심히 업로드 했는데요. 도배한다고 썸녀가 바로 끊었어요. 제 잘못인가요? 얼마나 올린 거야? 도대체 뭘 올렸지? 어지간하면 사실 팔로우 끊는 건 잘 안 하는데 하루에 몇 개씩 올린 거겠죠, 그죠? 네. 소곱창집이나 고소득 알바를 알아보라고 하시면 되고 아, 4500님 비니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양말을 뒤집어 쓴 것 같아요. 소지서 핏을 원했는데 하고 왔습니다. 아, 비니는 사실 소화하기 좀 어려워요. 비니가 특히 또 얼굴형 자체가 좀 서양인들의 그 약간 앞
뒤로는 조금 그치. 깊이가 있고 옆은 굉장히 좀 늘려있는 좁고.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응 골무라고 있습니다. 비니 안 어울리죠? 예전에 좀 어울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예전에 아니. 왜 언제 어울렸다는 거야? 뭐 주위 뭐예요 분위기가 언제 어울렸어? 옛날에 좀 어울린 적 있었어요. 방송이 위원의 그 머리 스타일은 사실 모자를 뭘 쓰거나 하면 안 되는 스타일인데 예전에 박성 우리 위원이 저한테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우리 뭐라고요? 밀라노 같이 갔었잖아요. 네. 모자 쓴 게 되게 예쁘길래 나 한번 써봐도 되냐 그랬더니 안 돼. 박주성 위원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돌려 말하지 않아. 박주성 위원의 최고의 특징 정확합니다. 네. 절대 빈말하지 않고요. 네. 자, 대놓고 아, 비니 쓰고 아이 컨택하는 거 상상했다고 하십니까? 네. 자, 아, 오늘의 사연 선정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사연이요? 네. 저는 요분 드려야 되겠대요. 3226님. 3226. 네. 고무장갑 끼고 돌렸는데. 지혜로 보이지 않나요? 따노스. 예. 저는 임창민님 드리겠습니다. 기린나이트. 초식남. 따노스와 기린나이트.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 말고도 이분들을 살려준 드리퍼들에게도 좀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든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찾으면 못 드리고요. 예. 여러분이 스크롤을 너무 많이 해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보장 못하고. 자, 방문성 해설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린나이트랑 따노스 같은 뭔가 쓰신 분들 어떻게 찾으면 내가 봤을 때 내가 본 거는 뚜껑 따노스였어. 뚜껑 타노스인가 따노스인가 찾으면 있어요. 그런데 아 생방도 해야 되지 참. 오늘 목요일이야? 수요일이지? 수요일이야. 네. 아 오빠 그 금요일 날 12시로 바꿨다고 말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왁서고 아... 녹음이 11시 시작했는데 12시로 변경됐고 3주 보내드리 지금은 12시부터 2시? 내일 얘기해도 되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밥은 언제 먹는 거야? 응? 끝나고 끝나고 아. 먹으라고? 어, 끝나고 어떻게 먹을 시간이 없네. 시간이 정말 많네. 왁서고랑 음식 만나서 해보자. 응? 왁서구랑 낮 12시 하면 누가 올까? 밥도 안 먹고 9시 반 자, 가겠습니다. 자. 클로징 크러쉬? 아니요, 그냥 배성재 10 6월 6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득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어, 졸려. 그리고 냉정아님이 따노스고요. 뚜껑 따노스. 전투 펭귄님이 그건 기린나이트. 가장 먼저야? 네. 누구누구? 냉정한이랑? 냉정한이랑 전투 펭귄. 전투 펭귄? 네. 매일 좀 양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냉정한 씨가 그만 달래. 사형, 아, 선물 거절? 그럼 2등. 전투 펭귄. 아니, 왜 전투 펭귄님만 들 전투 펭귄만. 아, 물류 노래가님이 처음이시다. 어? 죄송해요. 뭐가? 그 기린나이트요. 누구? 물류노예. 물류노예? 네. 전투 펭귄님도 들리고 물류노예님도 들리고. 사양하게. 나야. 아 진짜 웃기다. 본인 등판하신 거. 둘 다 드릴까요? 그래요. 누가 또 사양해? 냉정원님이 사양하셨어요. 냉정원님은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선물 거절하는 방송. 성재형 주세요는 뭐야? 나도 한번 입어보자. 사연 하나 써야 내 사연을 써야겠니? 꼭 매일매일 생산해주는데. 절대 빈말하지 않고요. 하시더군요. 남자인데 제 이름이 되게 예쁘거든요. 드디어 오늘 떠났습니다. 이거요? 와이프가. 아 맞다.
아이들 어떻게? 지금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욕할 가치도 없어요. 잠깐 해봤어요. 부러워가지고 난리구만. 팔자만 안 되네. 반대로 할 거다. 안 돼. 아니 이렇게 두꺼운 아니 두꺼운 육자라고? 뭐야? 어, 진짜 얘는 살 많이 빠졌다. 진짜. 신여사님 휴가한 기간에 노리고 살 빼는 거 같아. 그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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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안에 좀 옷 받쳐 입어. 괜찮아요? 야 여기 받쳐 입는 게 더 웃기지 뭐 옛날 그 우리 아버지들이 입는 거 아. 메리아스 약간 생방송 갖다 놓고 하겠다 이따가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 지금 저기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응.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성재 없는 김에 성재 욕해야 되겠다. 어떤 얘기, 성재 어떤 얘기 해드릴까요? 다음 주도, 예, 녹음 있어요. 다음 주도 하고. 저희가 10일 정도에 출국해요. 10일. 성재 욕, 성재가 욕을 잘하진 않아요. 근데 뭐, 말 자체가 욕이죠. 일주일 전인가? 저희 아내 와이프가 다니는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수영 선생님이 뭐 배텐을 되게 즐겼는데요. 한번 이건 민망하시는데 그러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진지하게 매우 배성재 씨는 실제 성격이 아 연기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아이고 뭐 그 얘기도 하다가 아, 좀 되게 성격이 좀 그래서 다 얘기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월드컵 시청 참여를 잃었네요. 보는 눈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 잘 보시는구나. 성재 여친 얘기해달라고요? 그건 별로... 네. 제가 잘 몰라요, 여친. 네. 있어요? 성재 여친? 있나? 네, 블랙하우스 녹화했는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희는 되게 재밌게 녹화했어요. 월드컵 특집이요. 네, 월드컵 특집이죠. 저희가 뭐 가서 정상회담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진지하게 뭐 어려운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아, 거기도 누구 나오세요? 차범근 감독님, 최용수 감독님, 그다음에 저기 독일 출신의 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서 얘기를 했어요. 섭외가 아주
아, 근데 최용수 감독님 정말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와. 일단 저희는 진짜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재밌게 했는데, 편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예. 아, 김호준 공장장이 축구 광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 진짜 그냥. 저 예전에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어디서요? 그때 저 여기 CBS 라디오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2000 한, 거의 초반에? 2005년? 6, 어, 이전인가? 3, 막 그때 여기서 라디오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축구와 관련해서 게스트였어요. 그리고, 어. 미래 축구 이런 것도 보시고? 아, 지금도 예를 들면 아침에 뉴스 공장 하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있을 때, 그거를 보려고 막 되게, 하고, 근데 물론 요새 너무 피곤해서 잘 못 본다고 하긴 하는데, 축구 완전 광팬이에요.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그,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고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 뭐 고기는 뭐 엄청 좋아하는데, 그,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차범 감독님이 중도에 경질됐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다 막, 그렇고, 막 이럴 때, 그때 당시에 딴지보였겠죠? 거기다가 굉장히 글을 하나 쓰는데 굉장한 대단한 글을 쓰죠. 그때가 이제 이 축구 쪽에 이름이 알려지는데 이런 거죠. 나중에도, 지금도 아마 그 글이 남아있을 것 같긴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말이 돼? 한국 축구 이런 레전드를 이렇게 대우해야 돼? 무엇을 잘못한 거지? 이런 식의 글을 하나 쓰는 게 있어요. 당시에 어쨌든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을 때, 이번에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은 전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그 특유의 글로 쫙 쓴 게 있어요. 축구 완전 광팬이에요. 지금도, 예전에 뉴스공장에서 차범도 출연도 하고 그랬었죠. 아, 축구 진짜 좋아해요. 또 축구를 잘 아니까, 우리 저 이번에, 그, 뉴스, 블랙아웃에서 할 때도 뭐, 어떤, 뭐 몇 년도 대회 이러면 그냥 쭉쭉 나와요, 그냥. 아, 그 94년 미국 월드컵 때 막 이랬잖아요, 막. 호날두 떠날 거냐고, 뭐. 호날두 떠날 거 아니냐. 모르죠, 글쎄요. 성재가 주향이 취할 때까지 잘 안 먹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보니까 좀 먹어요 성재도. 근데 막 이렇게 막 즐기진 않은데 뭐 마음 먹고 먹을 땐 좀 먹어요. 승우 잘했다고 전해달라고요. 예, 네, 뭐 지난번 끝나고 남기긴 했습니다. 성재 잘 먹는 관상이 아니라 실제 잘 먹어요. 아니, 너무 심하게 먹어요. 아, 얘 진짜 엄청나게 먹어요. 더 칠 것 같은데, 러시아 가서. 러시아는 무슨 고기 요리가 유명해요? 얘도 엄청 육식 좋아해. 불곰? 아무 말. 초콜릿? 아니야? 완전 뚠뚠이 될 거예요, 뚠뚠이. 싫었어. 샤슬릭? 그게 뭐예요? 좀 모르겠네. 샤슬릭? 아, 차차차차. 찾아봐야지. 꼬치구이. 안녕하세요. 꼬치구이를 샤슬릭이라고 하는 거. 어, 제가 뭔지 못 봐. 뭘 부르자는 거예요? 아까 인사. 넘어가세요. 아, 네. 이걸 보고 하느라고. 하여튼 기회를 안 놓치셔. 갈까 이제? 갈까요? 제가 헌팅 좀 하라고요? 몇 분 오셨어요? 금방 끄지 말라고요. 이제 저희 헤어져야죠. 이제 BTM, 혼자 노세요, BTM 다들. 아니에요. 생방 때 꽁뚜리 하나. 근데 티안 나. 하긴 예전에 저희 그 뭐 해운대 같은 데 가면 저 학생 때도. 제가 문자로 드리는. 아, 그때는 정말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세 분 오셨어요? 저 더 하면 실수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끊어. 이따 라이브 때문에. 실언이 많았던 거 가지고.
알겠습니다.